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그동안 많은 인종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경험을 전도환 씨의 손자 전우원 군의 그 케이스와 함께 이렇게 다루며 영상을 냈는데 6만 명 이상이 보시면서요 아주 정성스러운 댓글과 함께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전우원 2탄 탄원서입니다. 제가 전우원 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약을 하고 엄청난 그 위험에 빠졌을 때 제 학생과 거의 같은 케이스였으며 다행히 전우원 군은 살아났지만 제 학생은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전우원 군을 바라보는 많은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생각했을 겁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인포메이션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를 하겠습니다. 제가 청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우원 군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그 비리를 보면서 죄책감과 의구심에서 자유롭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의 환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그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적 가정에서 어머니는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그는 어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그 고통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엄청난 트라우마와 우울증 속에서 사춘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셋째, 그의 유학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학의 실체를 모르고 무조건 금수저다, 부럽다, 아니면 이렇게 시기도 합니다. 저도 유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부모가 돈 잘 보내준다고 유학생활 성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노름, 마약, 여자에 빠져서 수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학생들도 있고 또 적성에 안 맞아서 방황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벌며 공부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죠. 여러분 자녀들 중 마인드가 아주 약한 자녀들은요 유학을 보내지 마시길 권합니다. 유학은 타국에서 혼자 살아남기입니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 것을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새로운 문화, 인종 그리고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인종차별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함께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어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공부도 하기 힘든데 영어를 전부 알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교실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농담을 하고 학생들은 막 발을 굴리면서 웃고 있는데 저 혼자 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그럴 때는 머리도 막 긁적거리고 뭐 펜슬을 떨어뜨려버리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뭐 웃는지 우는지 알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나 지인 중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이 졸업장을 받아왔다면요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전우원 군도 어린 나이에 이 과정을 전부 겪으며 고독한 사냥꾼으로 성장한 겁니다. 넷째, 전우원 군을 누가 목을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비자금, 따따블로 불린 돈으로 시컨 배불리 먹고 놀고 쓰며 잘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하며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짱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광주로 내려갔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요 오열하며 오히려 그를 포옹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응원하는 것은 전원 군의 그 솔직함과 용감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마약을 했다고 다 또라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구속하지 않으며 절대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는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물론 영화의 그 레인맨처럼요 형제가 또라이라는 그 구실로 재산을 탐내는 형제도 있지만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전우원 군이 마약을 끊었다고 선언을 했고
극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청년이 바라는 것은 아주 소박한 것입니다. 그가 그리웠던 대한민국에 정착해가지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한이 맺힌 광주 시민들이 진심으로 용서하고 포옹해 주었듯이 국가에서도 그를 멋지게 선처해 주기를 바라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또 교육자로서 청원서를 썼습니다. 청원서에 많이 참여하셔서 전원군의 불안한 환경이 아닌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음악 초보자부터 박사님까지 즐기는 아주 쉽고 재미난 6000년의 음악 역사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바이.